대형 공작물의 고정 및 강력 절삭의 선구적인 터닝센터 VTS 1620 시리즈. VTS 1620 시리즈는 램 타입의 버티컬 터닝센터로서 기존 터렛 타입의 버티컬 터닝센터에 비해 가공 퍼포먼스의 제한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강력 절삭에 유리한 모델로 일반 플랜지형 가공물부터 대형 장축 공작물 가공에 이르기까지 항공, 건설, 풍력, 오일 산업에 사용되는 대형 부품 가공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VTS 1620 시리즈는 동급 모델의 경쟁사 대비 한 단계 큰 고강성 배경 테이퍼드 크로스롤러 베어링을 채용하여 강력 절삭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테이블 구조의 단순화로 고장 및 오동작의 요소를 제거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서버 모터를 이용한 CF축 제어 시에는 백래시 제거를 위하여 트윈 헬리컬 기어를 채용, 3축 가공 시 정밀 가공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동급 모델의 경쟁사 대비 넓은 램 가이드를 적용시켰고 5개의 유압 실린더로 고정되는 공구 홀더 고정 장치로 강력한 공구 클램핑이 가능하여 강력 절삭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스레일 전체가 200mm씩 4스텝, 총 800mm의 이송이 가능한 W축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재, 높이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VTS 1620 시리즈는 동급 모델의 경쟁사 대비 보다 많은 수량인 총 18툴의 스테이션을 스탠더드로 제공합니다. 24툴 스테이션을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툴 홀더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테이블, 기어박스, 밀링 스핀들과 같은 열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열 변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열 부위에 오일 쿨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자체의 온도 분포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제어하는 기체 동조 타입의 오일 쿨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작업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VTS 1620 시리즈는 기계 외형 커버들의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여 접근성과 유지 보수가 뛰어나게 설계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패널은 상하 조절이 가능하여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에 필요한 기계의 오일 탱크와 유공압 장치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치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소재에 대응 가능하며 강력 절삭에 유리한 고강성의 신개념 램 타입의 버티컬 터닝 센터인 VTS 1620 시리즈가 최상의 품질로 여러분에게 신뢰성 및 고생산성을 약속드립니다.